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현지 공인 가이드 코바디스 가이드와 함께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모실까요? 예, 베네치아 광장입니다. 예, 지난번 업로드해 드린 영상에서는 제가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통일기념관 빅토리아노 조국의 제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베네치아 궁전 팔라소 베네치아와 또 무솔리니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베네치아 궁전은요, 1455년 르네상스기죠. 그때 로마의 르네상스풍으로 가장 먼저 건축된 건물입니다. 자, 이것이 왜 베네치아 궁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냐면요, 그 당시 해상왕국이었던 동북부 바로 베네치아에서 로마에 있는 대사관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베네치아 궁전, 나중에 광장 이름은 베네치아 광장이라고 붙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궁금하시죠?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이 무솔리니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이유는 1922년 파시즘이 시작되면서 전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20년 넘게 이 건물이 무솔리니의 집무실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셔서요, 독일에 가셔서는 절대 히틀러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뭐 반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주제를 꺼내지 않는 게 좋으신데, 그래도 조금 연세가 있어 보이는 어르신들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면요, 뭐 1시간, 2시간 무솔리니의 예찬이 쏟아질 겁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당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들 이름 중에 베니또, 바로 그 영도자, 무솔리니의 이름이잖아요. 또 그의 아들 이름인 로마노, 이런 이름을 딱 붙이면요, 상금을 주었거든요. 예,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이 남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냐면 에다, 아니면 알레산드라, 뭐 아니면 라켈레. 이 이름이 무솔리니의 그 딸들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라켈레는 부인의 이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즉석에서 상금을 얼마 줬는가 궁금하시죠? 예, 그 당시 화폐로 1000리라. 이게요, 요즘으로 따지면 500, 최소 500에서 1000유로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취학기 아동,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유니폼 또 국가에서 주고요, 학용품 제공해 주고요. 여름철이 길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제 1개월은 산, 1개월은 바다, 그냥 여름철 또 하계 캠프를 열어서 부모들의 고민을 많이 덜어준 또 칭찬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6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 경우에는 뭐 금전적인 혜택보다는 일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고요. 또 신랑 신부에게 또 여러 가지 침대보나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해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또 결혼하기가 좀 비용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하얀 그 통일기념관, 거기에서 한 2,000명 가까이 합동 결혼식 또 주례를 섰던 적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그 별명이 바로 통일기념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 기념관을요, 웨딩 케이크 이렇게도 불렀다고 하죠. 아무래도 전쟁,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모이면 한잔하다 보니까 이게 또 도를 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이제 부인을 패고 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을 몰래 가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요. 예, 경찰들이 와서 그분을 이렇게 곱게 모셔다가 예, 조금 손을 봐줬다고 합니다. 만약 남자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무솔리니 하면 상당히 무서운 아마 존재로 인식이 되었을 겁니다. 자, 이 견해는 제가 또 알고 있는 또 분들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얻은 정보고요. 거기에다 또 약간 커바디스의 생각도 집어넣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네치아 광장에서요, 콜로세움까지 이건 뭐 왕복 한 4차선 이상으로 넓게 고속도로 수준의 길이 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원래는 로만 포룸, 고대 로마 공회장이 있던 장소인데 유적지를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곳에 길을 냅니다. 바로 제국의 길. 그래서 그 길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피라미드, 고대 로마 피라미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거든요. 예, 로마 오스티엔세, 로마 서부역인데요. 예, 그곳이 바로 로마 베를린 전용 열차가 뜨던 곳입니다. 자, 베를린에 가면 아주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게 되죠. 또 히틀러가 로마에 오게 되면 그런 또 맞는 급으로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장소가 없었죠. 그래서 1938년경에 로만 포룸 고대 유적지를 다 덮어버리게 되고 그곳에 제국의 길이라는 길을 하나 내게 됩니다. 자, 10여 년 전부터 예, 상당히 많은 부분, 묻혀있던 부분,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걷어내고요. 다시 복원을 했는데, 예, 그 길은 지금 이름은 포리 임페리알리, 예, 황제들의 공회장 거리라고 예, 돼 있거든요. 예,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예, 그곳을 보관하는 건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잘 묻어놨기 때문에 또 나중에 예, 파괴되면 예, 내부에서 많은 유적지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한창 지하철 시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6년부터 13년까지 공사 기간이었습니다. 총 연장 길이 24km에서 로마 동남부에서 시내 쪽 마지막 도착지가 베네치아 광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년이 넘게 아직까지 공사가 마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요, 유적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베네치아 광장 쪽은 여러 가지 고고학자들, 지질학자들 또 이 공사에 연관된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내려온 결론은 불가능. 그래서 다시 팠던 거 덮고 있고요. 지금 콜로세움과 베네치아 광장에 있는 포리 임페리알리 여기 마지막 도착지가 되겠습니다. 예,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혹시 뭐 빠진 게 없나요? 아, 예. 중요한 걸 빼드릴 뻔했습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이 베네치아 궁전 2층 집무실 베란다에 나와서요. 강력한 어조로 딱 세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예, 군중들, 시민들 모인 앞에서 무솔리니가 2차 세계대전 참전 선포를 합니다. 예, 어떤 말을 했냐고요? 엔드리아모 노이 빈체레모. 참전합시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네, 결과는 패전국이 되게 됩니다. 네, 무솔리니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로마노 무솔리니. 네, 그의 딸이 알레산드라 무솔리니. 자, 손녀 딸이죠. 1962년생입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요. 선이 굵고요. 그 다음에 한 성격합니다. 완전 걸 크러쉬예요. 그래서 다양한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예, 아주 강력한 인물인데 뭐 아무래도 또 그런 도움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무솔리니의 며느리의 언니가 바로 소피아 로렌입니다.
아주 지중해 미녀, 굵은 선 검은 머리의 미녀. 예, 그러니까 이게 촌수가 어떻게 되나요? 무솔리니의 며느리의 언니니까 촌수가 어떻게 사돈댁 처녀가 되나요? 예, 촌수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네치아 궁정과 무솔리니에 연관된 10분 역사 산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제 채널 좋으셨던 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영상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Entriamo e noi vinceremo. 더운 여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